안녕하세요. 명견말리 MC 이선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빈곤은 외로움과 또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우리도 잘 아는 테레사 수녀의 말인데요. 오늘 명견말리는 이 외로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외로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연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가르침보다는 공감해주는 멘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등 아주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분입니다. 혜민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국 생활이 꽤 길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찾아오는 그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을 이제 다 마치고 한 오후 5시쯤이 되면 제가 있는 그 교수동, 이 연구소가 있는 교수동이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때 불현듯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SNS였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SNS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을 걸었고요.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또 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SNS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외로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들여다보니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족이 늘어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도 효율성을 따지는 지금의 한국 사회. 끊겨버린 사회 연결망은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염병을 치료할 백신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